자, 2022년 6월 모의평가 생활관리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만 잘본 친구들도 있고 못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절대로 6월 평가원 점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잘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드디어 생활관리 마스터구나. 이제 더 이상 생활관리 공부는 할 필요가 없거나 굉장히 줄여도 되겠구나. 큰일 납니다. 하던 대로 하시고요. 못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생활관리에 소질이 없네. 뭐 그냥 단순 암기 과목이나 뭐 아니면 이해 위주의 과목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탐 과목들로 한번 도망을 쳐볼까? 큰일 납니다, 진짜로. 지읒대요. 막판에 6월 평가원 지나고 나서 국어, 영어, 수학이 간절하게 공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왔을 때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지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시던 대로, 물론 지금 하던 방법이 좀 이상하다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쭉 끌어나가시면 돼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나올 때마다 빡세게 분석하시고 진짜로 이 영상들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들은 당연하고 제시문까지도 완벽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거 해설을 할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문장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장이 있다면 반드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빡세게 분석하시고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잘 분석하시고 수특, 수안에 나와 있는 것 수특은 다 풀어보셨죠? 풀어보셔야 됩니다. 수능 완성도 이제 곧 나오니까 수능 완성에 나오는 문제들, 제시문들 잘 파악하시면서 좀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제시문들이나 선지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은 좀더 깊이 이해를 해야겠다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수특, 수안이라든지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개념 영상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찾아가면서 기반을 확실하게 쌓아 나가면은 아직까지도 몇 개월 남았습니까? 6, 7, 8, 9, 10 해가지고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랑 맞먹거나 아니면 더 많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수능에는 충분히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만점 받을 실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전반적인 총평을 한 번만 남겨보면은, 무난했다. 이 정도면은.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 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무난하다. 어려운 문제가 없진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선지들도 있었고, 잘 출제가 안 되던 주제도 나온 것들이 한두 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자연과 윤리라든지, 혹은 노직과 롤스의 분배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평타 쳤다. 좀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고, 아마도 9월에는 이거보단 좀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대신에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의 기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이번 6월 평가원에 새롭게 제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새롭게 제시된 내용들, 앞으로 이제 9월을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가나 윤리학의 주된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다라는 표현이 보통 이 입장에서 의미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메타 윤리학입니다. 그쵸? 이두 개의 단어 의미를 검토해 선악이라는 거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석한다.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잘 검토를 한다. 논리를 잘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메타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윤리학은 도덕 원칙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하려고 한다. 실제 우리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될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얘기하는 걸 근본 과제로 삼는 거. 피터 싱어가 아주 대표적인 실천 규범 윤리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메타윤리학이나 기술윤리학 같은 규범윤리학 외의 윤리랑 비교할 때는 그냥 규범윤리학으로 넓게 묶어줘서 상관없습니다만,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는 것좀 적어두기는 합시다. 여기다가 1번 가 메타윤리학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메타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에요. 메타윤리학은 그 자체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규범 윤리학들을 메타윤리학이 보면서 얘네들의 용어는 잘 쓰고 있는지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은 올바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윤리학은 따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2번 도덕적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 이거는 메타윤리학이 아니라 기술윤리학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규범윤리학이 그런 활동을 하고요. 3번.
실천규범 윤리학,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연구하는 건 메타윤리학이다. 이건 그냥 외워두시면 되죠. 4번, 실천규범 윤리학,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보세요. 이거죠. 그냥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것,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5번,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건 규범 윤리학은 맞고 메타 윤리학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천 규범 윤리학인데 얘네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 안 하지 않나요? 아니요. 실천 규범 윤리학도 넓게 보면 규범 윤리학에 속하고 규범 윤리학이 하는 일들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고 그를 탐구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세 개의 갈대가 빈 땅에 서려고 할 때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세 개의 갈대 있잖아요. 삼각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대 중에 한 다리만 빠져도 삼각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카메라 촬영하는 그 삼각대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서로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모든 것들이 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사라져도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 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학문은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가도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세계의 갈대랑 관련된 비유 자체는 불교가 쓰는 표현이라고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식도 정신과 물질을 인연하여 생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연생기라고 하죠. 연기론의 원래 풀네임이 인연생기라는 단어고 그걸 줄여서 연기라고 부르는데 모든 것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들이 서로의 원인과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식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요소를 보통 오온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색수상행식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 중에서 의식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식 또한 여러 가지 정신과 물질과 연결되어서 원인과 조건으로 하여가지고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의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또한 정신이나 물질과 다 연결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을, 옳다는 것으로 인해 그른 것이 있고 그르다는 것으로 인해 옳은 것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서로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뽑아내자면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상대적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문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 그 자체로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 옳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생기는 거지. 잘못된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옳은 것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니야. 상대주의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뒤에 진인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보통 이 진인이라는 표현은 도가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까지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연에 비추어 사유한다 이런 표현도 있죠. 대립적인 말에 사로잡히지 마, 분별하는 말에 사로잡히지 마. 분별을 제일 싫어하는 거 도가죠. 모든 대립, 분별을 넘어서서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표현하는 자연 그 자체에 비추어서 사유해라. 이게 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란 말이고 무위자연의 태도를 가지라 라는 말이랑 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불교.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임을 알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어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고정불변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불교가 하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불변하는 건 없다. 그걸 이제 무상이라고 부르죠, 불교에서는. 2번, 정신에는 집착해도 물질에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이건 독해 문제에 가까워요. 이 의식이라는 것도 정신과 물질들로 인해서 서로 이어져서 생기는 것이다. 서로 이어져 있는 존재들이 세상의 만물이라면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들도 다 이어서 연쇄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착하지 말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차피 변해.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집착하고 나는 이래야만 된다고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불교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정신에는 집착해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정신에도 집착하지 말고 물질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기본적으로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라 라는 게 불교의 이론칙이고요. 3번 도가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당연히 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 모든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도가에서 비판은 유교를 비판할 때 도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유교에서는 분별적 사랑인 인을 강조하는데 도가 기준에서는 분별하는 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고정관념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도가 인을 실천하기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인을 실천한다라는 표현은 유교에서 쓰는 표현이죠.
도가는 인이라는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이라는 도덕성마저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5번 불교도가 내세를 위해 현세에서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된다. 절대 둘 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도가가 특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내세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세에서 열심히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된다. 즉 선업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불교는 열반을 목표로 하지만 그 열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 세상에 좀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좀 더 깨달을 가능성이 높은 존재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태어날 세상을 위해서 현세에서 업을 잘 쌓아라. 우린 어차피 다 업보를 받게 돼 있으니까 선업을 잘 쌓아서 추구해라 라는 표현 불교에서는 쓸 수 있지만 도가에서는 다음 세상이란 개념을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상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도가는 그냥 기가 모이면 삶이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가에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내세라는 개념을 도가에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3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해라. 이걸 우리가 보통 보편화 정식이라고 부르고 이 보편화 정식은 칸트가 정언명령의 정식을 제시할 때 나온 개념이죠. 칸트가 보편화 정식이랑 인격주의 정식을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칙이나 격률들이 이 보편화 정식과 인격주의 정식을 통과하면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칸트인 거 바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화 정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헷갈리면 칸트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사장 A가 돈을 빌리지 않으면 회사는 부도가 나고 사실 이 예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칸트라는 걸 잘 알면. 직원도 실직해. A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거짓 약속이란 걸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 칸트 당연히 이런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겠죠. 칸트가 거짓말을 싫어한다? 혹은 살인행위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을 알아두시고 계시면 돼요. 1번. 정직한 행위에 따르는 보상을 기대하고 행동하세요. 보상 기대하면 안 됩니다. 칸트는 결과를 기대하고 행동하라는 사람이 아니죠. 동기주의 사상가입니다. 선의지와 의무의식을 위해서 그냥 그 자체로 선의지와 의무의식이 동기가 돼서 선하기 때문에 행동해라. 의무를 따르기 위해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직원의 처지를 보고 느끼는 동정심에 따라서 동정심 얘기도 칸트는 안 합니다. 동정심이라는 거 넓게 보면은 자연적 경향성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은 동기로서 인식되면 안 된다라고 칸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번 당신의 고통보다 친구의 고통이 크게 되지 않도록 행복하세요. 이건 공리주의잖아요. 누가 봐도.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내 고통보다 친구의 고통이 더 크게 되면은 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의 고통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공리를 저해하는 상황일 거고 그렇게는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벤담이나 밀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이 할 법한 얘기고요. 거짓 약속을 해서라도 당신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동하세요. 이것도 칸트 입장에서 절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 같은 걸 고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5번 모두가 거짓 약속을 시도한다면 과연 약속이란 것이 가능할지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이거는 칸트가 결과를 고려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칸트가 보편화 정식을 통해서 네가 거짓 약속을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편적인 법칙으로 사용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건 결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짓 약속이란 게 있다면 사실은 거짓 약속이란 표현 자체가 그렇죠? 약속이란 건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지키겠다고 하는 말인데 그 약속 자체를 거짓으로 시도를 해버린다면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이 다 해버린다면 세상에는 약속이란 것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아무도 서로를 못 믿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 약속이란 개념 자체가 이 약속이란 단어를 모순적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얘기를 칸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이런 느낌의 얘기가 아니라 야, 네가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면은 애초에 거짓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뭐랄까 윤리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어? 스스로? 결과를 고려해가지고 행동하라는 소리랑 좀 별개로 그냥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거짓 약속이란 개념이. 모든 사람이 거짓 약속을 한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 약속은 사라져버릴 거라고. 그러니 너도 알고 있잖아. 이게 이상하다는 걸. 그러니까 약속을 어겨선 안 돼. 무조건. 그런 것들을 보편 법칙으로서 우리가 가져가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언명령으로 얘기하는 칸트 입장이 이 5번에 딱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칸트가 실제로 이거는 칸트가 자기 책에다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거짓 약속을 한다면 약속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모순적인 개념이다. 이 거짓 약속이란 개념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논리적으로. 그러니 보편화 정식에 비추어 봤을 때 거짓 약속이란 건 절대로 정언명령으로 성립될 수 없다. 약속을 어기지 마. 약속을 했으면 무조건 지켜라는 얘기만 정언명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칸트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정답은 5번. 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렵대. 선생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겠죠? 죽음이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표현이죠. 죽음이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아, 에피쿠로스구나라고 떠올라야 돼요. 에피쿠로스가 왜 죽음이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유가 뒤쪽에 적혀 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고통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감각을 상실하면 고통은 느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감각 능력을 상실하죠. 따라서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우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고통을 줄 수가 없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죽은 사람한테도, 죽게 된 사람한테도 어차피 감각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면 고통을 느낄 수가 없을 것이고, 고통이라는 게 없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혹은 죽어 있을 때를 상상을 해도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의 마음의 불안이나 심적인 고통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잘 깨달으면 돼. 어차피 얘는 우리한테 고통 주지 못해. 고통을 주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네, 죽음을 두려워하는 네 마음이 나한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제대로 깨달아. 그러면 불멸에 대한 갈망, 영원히 죽고 싶지 않다. 요딴 쓸데없는 생각들, 그런 것들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아타락시아라는 정신적인 평안의 경지로 다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에피쿠로스 입장이죠. 그럼 여기서 빠르게 찾아보시면 돼요. 죽은 후에 감각 능력이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죽은 후에는 어차피 고통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지.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러면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겪을 수 없습니다. 겪을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어차피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어. 라는 얘기가 에피쿠로스 입장에 맞는 얘기겠죠. 죽은 후에 쾌락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쾌락도 못 얻습니다, 당연히.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쾌락을 얻나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건 맞지만, 쾌락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은 역시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무난한 그냥 독해 문제에 가깝고요. 그 성적 자유주의, 보수주의, 중도주의랑 관련된 내용이죠. 갑, 성관계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진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진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때 인격 존중이라는 거는 서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원래 서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표현 자체는 성적 자유주의도 중도주의도 보수주의도 다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성관계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자체는 이 사람이 중도주의자라는 얘기죠. 사랑이란 걸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랑과 상호 인격 존중은 성관계에서 필수적이다. 동의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동의한 겁니다. 이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이란 걸 강조한다는 건 생식적 가치를 중시한다고도 볼수 있겠죠. 부부 간의 성관계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지만 합법적이라는 얘기죠. 제대로 도덕적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죠. 성관계를. 성관계는 책임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낳지 않는, 어떤 문제? 출산과 양육이랑 관련된 문제를 낳지 않는 성관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성관계라는 게 출산과 양육이랑 관련해 있는 건 아니다. 또 결혼하지 않아도 그러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출산과 양육이랑 관련된 문제가 생겨도 꼭 결혼이라는 게 필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책임을 지기 어려워 사회 안정성이 위협받습니다. 결혼이란 게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지 않냐. 그러니 결혼이란 건꼭 필요하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꼭 강조하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만이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보수주의 입장, 그리고 한편으로 출산과 양육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요. 갑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도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입장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관계에 있어서 출산, 양육 혹은 결혼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조건인가라는 얘기를 하냐 안 하냐. 중도주의는 딱히 결혼, 출산까지 갈 필요도 없다. 보수주의는 결혼, 출산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찾아보면은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결혼이 반드시 요구되는가? 이거죠 뭐. 자발적이지 않은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둘 다 없다고 할 겁니다. 둘 다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얘기할 거고요. 성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둘 다 된다고 할 거예요. 중도주의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인격 존중해야 된다. 보수주의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인격 존중하면서 부부 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 다 가치 판단하고요. 자율성과 사랑이란 건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가? 둘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둘 다. 자율성이라는 거랑 사랑은 필요하다. 잘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여기 중도주의도 책임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을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는다. 3번만이 이 중도주의랑 보수주의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6번입니다. 가불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 보기에서 고른 것. 잠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인간 배아는 연속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될 잠재성을 갖기에. 이것도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느낌만 나와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인간 배아라는 것도 배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태아가 되진 않은 그 전의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연속적인 발달 과정이라는 거쳐서 성인이 될 수 있는 잠재성 논거라는 게 있죠. 잠재성을 있으니까 성인과 같은 도덕적인 지위를 똑같이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지금 하나 나온 거고 그래서 배아의 파괴를 수분하는 배아 복제는 유용하더라도 공리주의적으로 의미가 있더라도 허용될 수가 없다. 의무론적인 기준에서 인간과 똑같은 지위를 갖는 것이 배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잠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다르다. 현실이랑 잠재는 달라. 딱 봐도 어떤 얘기를 할지 대충 감이 오죠. 신체기관이 형성되지 않은 인간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전혀 갖지 않아. 인간이랑 완전 달라. 완성된 인간이랑은. 배아 복제는 인류에게 의료적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금지하면 사회적인 손실이야. 이거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공리를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억, 인간 배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도덕적 지위가 달라진다. 그렇지 않죠? 지금 보면 연속적인 발달로 성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만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단계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배아라는 것도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발달하는 그 연속적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완성된 인간과 똑같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니은, 인간 배아 찬성하는 입장, 단순한 세포 덩어리다. 인간 배아는 도덕적인 지위를 전혀 갖지 않아. 신체 기관이 형성되지 않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배아라는 거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세포 덩어리니까 사용해도 된다라는 얘기고 인간 배아를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수단으로 대할 수 있죠. 인간 배아는 인간이 아니니까 도덕적 지위가 없으니까 수단으로만 대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리을, 갑을, 배아 복제 여부는 공리적 관점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거 을 같은 경우에는 금지하는 게 사회적 손실이기 때문에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공리적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맞고요. 갑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리적인 관점에 따라서 뭐 손해가 되니까 허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용한 거랑 상관없이 공리주의적으로 의미가 있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진 애를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갑 같은 경우는 공리적 관점이 아닌 거죠. 의무론적 관점에 더 가까운 거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이건 잘 읽어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노쇠하고 집안이 가난하다는 건 진실로 딱한 일이다. 맞아, 딱한 건 맞아, 가난한 거는. 그렇다고 자신의 딱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목민관이 되려고 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목민관이 되려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민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거 정약용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목민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정약용 다 적어봅시다, 그냥. 천지의 공적 이치로 보면은 공리로 보면은 하늘을 벼슬을 위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벼슬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사람 때문에 뭐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벼슬을 선택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냥 벼슬을 위해서 벼슬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맞는 거지. 만약 목민관에 임명되어 부임지에 갈 때는 부유하더라도 검소하게 가야 되고 관청의 재물이나 자산이 여유롭다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검소함도 지녀야 되고 고을의 선비들에게 학문도 권장해야 되니까 한 수레의 책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청렴한 관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이 선지를 쭉 보시면 돼요. 목민관은 관할하는 관청의 재물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된다. 목민관에게 기본적으로 정약용이 강조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절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약하라고요. 함부로 관아의 재물들을 막 쓰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검소해라. 그리고 관청의 재물이나 자산 여유로도 절약해라라는 얘기 지금 나와 있죠. 이미 여기
맞고, 맞고. 아, 틀린 게 아니야. 맞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맞는 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목민관의 관직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 문장이 있었죠? 자신의 딱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가난한 거 딱한 거 맞는데,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목민관이 되려고 하는 거 올바르지 않다고 나와 있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비싼 옷을 살 여유가 있더라도 목민관은 소비를 절제해야 된다. 부유해도 돈을 써가지고 비싼 옷을 살수 있는 여유가 있어도 검소하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선이고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목민간의 올바른 태도이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벼슬을 위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벼슬을 선택하고 이런 거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이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목민간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정약용 입장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사 구분해야 돼. 아무리 친구가 자기를 뭐 벼슬에 안 쳐줘, 뭐 자기한테 더 적은 세금을 좀 부과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공과사는 공과사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건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약용이 얘기하는 목민관의 태도다. 5번, 목민관은 관할 학문에 내가 관할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학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죠?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서 한 수레의 책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5번 넘어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 곡의 음악은 시작할 때 여러 소리가 합해졌다가 각각의 소리가 풀려나오며 조화를 이루고 음이 분명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완성된다. 이렇듯이 음악은 여러 소리가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에 배워둘 만하다. 음악이라는 거를 조화랑 연결지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가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의는 사람들을 인륜에 맞춰 살아가게 하며, 음악은 궁극적으로 인격을 완성시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예술이라는 거, 시나 혹은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불러일으키거나 인격을 완성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예의라는 거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죠. 사람들을 인륜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예의와 음악이 둘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예악 사상의 사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악 사상은 공자부터 시작돼가지고 맹자, 순자까지 쭈루룩 이어지는 건데,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은 사실 공자라고 보시면 돼요. 순자도 예악 사상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순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로 낸다면, 인간이 원래 이기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 다시 말하면 성악설에 기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예의나 음악이라는 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예술이 도덕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면은 그거 자체로 예악사상이라고 보셔도 된다. 예의, 음악이랑 연결시키고 있다면은. 그리고 예악사상은 기본적으로 도덕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공자가 얘기를 할때 예라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주고, 악이라는 거, 음악이라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조화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의와 음악이 각자 하는 역할들이 딱 구분되어 있다는 것 정도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기억. 음악은 개인의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죠. 위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얘기. 인륜에 맞게 살아가게 하고, 예의가, 음악이 인격을 완성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악은 예의와 무관하게 심미적 가치만 담아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심미주의의 입장이고, 예악사상이 해당되는 도덕주의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음악은 반드시 심미적 가치만 담아서는 안 되고, 예의라는 거 혹은 도덕이라는 것도 담아가지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 디귿, 음악은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해야 된다. 악이라는 건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거. 위에도 음악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배워둘 만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리을, 음악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 여부에 따라 활용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죠. 경제적인 얘기는 여기 전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음악은 사람의 경제적 이득 여부에 따라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묵자예요, 묵자. 겸해교리의 정신에 따라 가지고 음악이란 게 사람들의 이득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을 없애야 된다. 비악사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묵자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묵자도 이렇게 뭐 활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기 때문에 이 선지가 정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묵자의 입장 자체는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정답은 2번. 9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르시오.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나 사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수 없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은 천부적 재능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런 표현들이 보통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쓰일 때도 굉장히 많죠.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 우연성 혹은 자연적 운이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
사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태어나는 것, 우리 부모의 지위, 혹은 내가 태어난 지역, 혹은 우리 부모님의 재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보통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씁니다. 보통 부모님이랑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천부적 재능이랑 사회적 우연성 같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우연성이라는 것들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자연적 사실, 다른 표현으로 임의적 사실이라고도 보통 씁니다. 임의적이라는 표현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냥 랜덤한 팩트란 뜻이에요. 이거 자체로는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롤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노직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합니다. 원래 우연성이라는 건 그 자체로 랜덤한 팩트 라고 얘기하는 건 노직도 하는 표현이긴 하다. 근데 롤스가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주로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도 어느 정도 롤스 느낌이 난다. 그리고 뒤로 보면은 정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이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우연성이 불평등하게 분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뭐 정의롭다 부정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도가 이렇게 우리가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우연성을 다르게 타고 태어나는 것,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랑 관련이 돼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고, 요게 롤스가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다르게 우연성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우연성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불평등하게 분포가 되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태어나고 천부적 재능, 자연적 우연성 같은 것들이, 혹은 외모가 뛰어나게 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메시같이 축구 재능을 뛰어나게 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분포가 됩니다. 다만 그것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지 않다. 또 사회적 우연성이라는 부분도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많냐 적냐, 우리 부모님의 계급이 어떻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랜덤한 팩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는 과연 우리가 이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부르는 우연성이라는 것들, 또는 운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룰까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 결국 롤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르게 타고 태어나는 천부적 재능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우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연성들을 제거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제거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애초에 천부적 재능을 다 어떻게 똑같이 맞춥니까? 키를 너무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우연성이 다르게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천부적 재능을 잘 타고 태어난 사람들, 혹은 사회적 우연성을 잘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반대로 우연성을 못 타고 태어난 사람들, 안 좋게 타고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지고, 그런 과도한 불평등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협동 시스템을 해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이 우연성이라는 게 분배에 미치는 영향, 소위 말하는 부나 권력 같은 가치들이 분배되는 것들이 너무 불평등하게 가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라고 정의의 원칙의 어떤 의무, 역할 같은 거를 규정해주고 있다는 문장이 요 한마디로 축약돼 있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연성을 적극적으로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회, 그런 걸 롤스가 경제체제로 비유할 땐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부르고요. 이 정의의 원칙이란 게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롤스가 일반적으로 부정의한 사회라고 부르는 사회, 그런 사회들이 원조 파트에서는 뭐 고통받는 사회라든지 무법국가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 같은 것들은 이 천부적 재능,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을 그냥 그대로 냅둡니다. 그냥 이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이 끝까지 강화돼가지고 불평등이 지나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그냥 용인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부정의한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의의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평등을 좀 완화시켜주자, 기본적 자유는 평등해주자,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우연성이라는 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우연성을 그대로 놔두면 불평등이 너무 과해지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잘 처리를 해가지고 우연성이 불평등하게 분포되는 그런 상황들을 잘 처리를 해서 불평등을 줄여주고 기본적 자유도 평등하게 주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롤스가 하고 싶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에 나오는 얘기도 엄청 엄청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고 나서 문제 푸셨나요? 그냥 아 정형적 분배 원리가 있구나, 그리고 차별적인 소유 권리, 소유권 이런 거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노직이다 라고 그냥 알아보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다 하셨을 텐데, 이 문장이 생각보다 엄청 엄청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잘 보세요. 정형적 분배 원리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된 주제로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직이 얘기하는 정형적 분배 원리 중에 소위 현재 시간 단면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원리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요. 보통 EBS 연계교재에 나오는 표현이라서. 근데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정형적 분배 원리들 중에서도 일종의 시간 단면의 원리,
라고 부르는 것들이 정형적 분배 원리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는 현재 시간 단면의 원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현재 시간 단면의 원리가 뭐냐면요. 노직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물건이 생산되는 시점에서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과정, 그 역사를 다 바라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역사인 거죠. 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원리를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과적 정의관이 아니죠. 그건 롤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직은 절대로 결과 시점에서 분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가지고 정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펜이 처음에 생산이 딱 돼가지고 저한테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부정의가 있었다면은 지금 제가 이 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의한 사실이 되는 거고, 저는 이 펜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건 펜이 처음부터 생산돼서 저한테까지 사람들을 거쳐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한 번도 없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펜이 나에게 소유권을 가진 정당한 소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역사적 원리에 반해서 정형적 분배 원리는 생산의 시점이랑 분배가 되는 그 시점을 아예 독립된 주제로 취급해버리고, 생산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이전 양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시점, 현재 시점, 그래서 현재 시간 단면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 시간만 단면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 시점에 사람들이 지금 정의로운 결과에 의해서 분배받고 있는가, 결과라는 것만 딱 보고 분배의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필요에 따른 분배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분배가 다 끝난 현재의 시점에서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만큼 받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 시간 단면을 뚝 잘라가지고 여기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노직의 논리라고요. 그래서 생산이랑 분배는 실질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뒤쪽에 보면은 생산 과정부터 분배가 되는 과정까지를 쭉 이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니까. 역사가 쭉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연속적인 과정을 다 봐야 되는데, 그냥 끝부분만 보는 정형적인 분배 원리는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요 문장의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과거 행위가 사물들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하거든요. 이 역사 속에서 이 펜이 처음에 생산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오는 그 과정에서, 저한테 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부정의가 없었어야지만, 그들의 과거 행위에서 지금까지 이 펜이 거쳐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부정의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지만 저한테, 지금 이 펜이 저한테 와 있으니까 저한테 차별적인 이 펜에 대한 소유 권리라는 게 생겨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취득의 원리랑 이전 양도의 원리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로 한 번만 되짚어 드릴 테니까 기억하세요. 취득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노동력에 의해서 내가 이 사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이 노동을 해서 만들어진 건 내 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소유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악을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과정에서 이 생산하는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이 펜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전 양도의 원리에서 무슨 얘기한지 기억나나요? 기본적으로 속임수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안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고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없는 사람한테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자유로운 교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펜이 처음에 생산될 때 취득의 원리를 만족시켰으면 생산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부여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럼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쭉쭉쭉쭉쭉쭉쭉 넘겨주면서 결국은 저한테까지 와야지 저한테까지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 사람한테 강제로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구나, 그러면 저한테도 지금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은 이미 여기에 멈춰 있을 거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교정이 개입돼야 되죠. 소유권이 없는 제가 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를 망치로 깡 때려주고 다시 이 소유물, 즉 펜을 뺏어가지고 원래 소유권이 있던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소유권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전 양도의 원칙, 속임수 없어야 된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넘겨줘야 된다,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교환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다 만족되면서 저한테까지 와 있어야 되는 이 역사적 원리를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 있는 혹은 이전 양도와 관련 있는 사람들의 과거 행위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펜에 대한 소유권을 발생시키고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에서 얘기한 정형적 분배 원리, 시간 단면의 원리, 결과만 바라보는 이런 원리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산이랑 분배를 그냥 아예 별개의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노직이 끊임없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기억, 롤슨,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운의 도덕적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다. 이거 맞는 선지고요. 차등의 원칙이란 건 최소수혜자의 최대익을 얘기하죠.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최소수혜자의 최대익이라는 표현이 절대로 최소수혜자한테만 최대이익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손해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 불평등을 통해 가지고 다들 이득을 얻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될 때에만 불평등이란 걸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차등의 원칙이란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것도 이 문제의 시간을 되게 많이 쓰곤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이란 거 아니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이득을 보는 불평등이라는 게 어쨌든 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불평등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가능은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롤스가 실제로 의사 예시를 많이 듭니다.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전문직이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불평등하게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에 펼쳐져 있죠? 그럼 그건 부정의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어때요? 아마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간다는 거,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의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왜냐면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세요. 이 의사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거에 따라서 이 불평등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게 모두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의 이익 속에 최소수혜자들도 최대의 이득을 본다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의사들한테 평등하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의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편의점 알바들, 의사들, 변호사들, 뭐 혹은 뭐 제가 하는 강사일, 뭐 그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평등하게 소득을 나눠주는 사회라면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좋은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꼭 그래 보이진 않죠? 왜 그럴까? 의사들한테 불평등하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우리 모두한테 좋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의사들한테 만약에 편의점 알바나 혹은 제가 하는 강사일이나 뭐 다른 일들이랑 다 똑같은 월급을 주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월급을 받는 사회라면 아무도 의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나의 천부적 재능인 지적 능력이라든지 혹은 손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활용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사 같은 위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사의 위치에 이 돈을 많이 받는 위치에 딱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지적 능력이나 손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위치에 그런 능력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천부적 재능의 측면에서도 그런 어떤 의사의 위치에 적합한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딱 배치가 되게 되겠죠. 정확한 분업 시스템, 의사의 위치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를 하게 돼. 그러면은 우리 모두한테 이득이에요. 왜? 능력 있는 의사들이 사회에서 많은 게 사실 우리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거든요. 의사라는 사람이 그냥 막 담배 피고 손기술도 하나도 없고 멍청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한테 불행일 겁니다. 당연하게도. 병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의사라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그걸 불평등이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더 많은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최소 수혜자마저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차등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등의 원칙이란 건 결국은 이 자연적 운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임의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는 분포가 되는 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를 해가지고 이 불평등이란 게 모두의 이익이 되는 선 안에서 인정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의사들한테도 너무 과한 돈을 주면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사들한테 막 월급을 막 100억씩 막 줘.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지면은 그게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능력 좋은 의사들이 많이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더라도 이 불평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들,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불행이 더 크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모두의 이익이 선이 되는 선까지만 의사들이 불평등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이게 차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또 과한 불평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적 운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임의적으로 이 분포가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처리해가지고 우리 모두한테 이득이 될수록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라는 게 차등의 원칙이다라는 선지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롤스의 원전에 그냥 문장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 아주 당연한 문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니은 롤스,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도 허용될 수 있다. 방금 제가 계속 차등의 원칙 설명할 때 했던 말이죠. 최소 수혜자한테까지도,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모두한테 전부 다 이득이 된다면 천부적 재능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난, 지적 능력이라든지 혹은 손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난 의사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천부적 재능을 잘 활용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소득 격차라는 것도 충분히 허용이 될 수 있어. 대신에 그 이상의 이 이득이 되는 선을 넘어서가지고 오히려 불평등이 더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선의 불평등까지 허용 못해. 하지만 우리 모두한테 이득이 된다면 불평등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등의 원칙의 뜻이고요. 디귿, 노직.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당연하죠. 노직이 역사적 원리에 따라가지고 취득과 이전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부터 노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등 있는데 뭐 어쩌라고. 불평등 가치가 뭐가 나빠. 롤스는 부의 불평등이 너무 과하면 이거 사회적인 협력에 방해가 된다. 사람들이 불평등이 너무 과하면 스스로 협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본적 자유도 보장 안 되는 선까지도 불평등이라는 게 이 불행한 결과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노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쩌라고 합니다. 어쩌라고. 내가 취득의 원칙과 이전 양도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부를 얻었다면은 그의 결과로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 원리에 따라서 정의롭게 이전 양도의 원칙, 취득의 원칙이 만족이 됐다면 당연히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맞고요. 리을, 롤스와 노직. 개인은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사회적 운이라고 얘기하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우연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롤스 노직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노직부터 봅시다. 노직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자격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개인은. 물론 갖지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갖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직 기준에서 이 사회적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우연성,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라든지 우리 부모님의 계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뭐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뭐 스포츠 토토를 하든 뭐 코인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취득의 원칙이나 이전 양도의 원칙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정당한 자격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쩌라고요? 사회적 운이라는 게 그냥 나한테 떨어진 건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정당한 취득의 원칙에 따라서 그걸 얻었다면, 이전 양도의 원칙에 따라서 그걸 얻었다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회적 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정의를 저질렀다면, 남한테 피해를 줬다면 정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갖지 않는다라고 절대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고, 롤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롤스도 X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롤스 입장에서 이 사회적 운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롤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나 소위 말하는 증여세,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거, 혹은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재산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회적 운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불평등이 일어나는 건 부정의하다고 롤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재산을 100억을 물려받아가지고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막 빚을 물려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사유재산을 가지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건 이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 운이라는 게 너무너무 과한 불평등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롤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적 운의 결과물 모두에 대해서 전부 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이 모든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모든 재산, 100억이 부모님이 있다고 치면 이 100억을 그대로 다 가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소위 말하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통해서 공정한 기회균 등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쓰일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롤스가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서 정당한 자격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걸 내고 나서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재산 중에 일부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나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세금 낼거다 내고 뭐뺄거다 빼고 최종적으로 얻은 것들은 정당한 소유물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 같은 경우에도 사회지분의 결과물 중에서 정당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한테서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소득세 낼거다 됐어. 이 상속세 낼거다 됐어. 증여세 낼거다 됐어. 그러고 나서 내가 열심히 뭐 주식을 굴리거나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돈을 얻었어. 그 과정에서 내가 내야 될 세금들도 다 냈고. 그러면 그건 사회적 운의 결과물이 정당하게 나한테 자격이 부여됐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직이나 롤스나 둘다이 전제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롤스나 노직의 제시문들을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문장들을 한두 번 정도는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들만 잘 훑어봐도 여기 있는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 문제들에 있는 제시문이라든지 혹은 요 선지들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 풀수 없는 선지들이 앞으로 수능이나 9월 평가원에 출제가 될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롤스나 노직의 사상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걸 이해를 잘 하려면요, 현자 타임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노직이나 롤스의 분배 정의 그런 영상들 보시고. 그 외에도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EBS라든지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그 과정에서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목동이나 평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 김현수 강사를 찾아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오셔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9번은 4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나그림으로 표현한다. A에서 F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뭐딱 봐도 지금 처벌 어쩌고 형벌 어쩌고 살인자 사형 어쩌고 하니까 사형제랑 관련된 얘기겠죠. 교정적 정의 소재로 다룬 문제입니다. 처벌 그 자체는 고통을 주므로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고통은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리주의 입장이잖아요. 하지만 처벌이 더큰 악을 제거한다면 양적 공리의 원칙에 의해 허용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상가가 누군지 모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양적 공리주의자는 벤담이잖아요. 우리가 생활관리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벤담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처벌은 일단 고통을 주니까 고통은 악이니까 처벌도 악이야. 하지만 처벌이 더큰 악을 제거한다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벤담 같은 경우에 처벌은 고통을 주니까 악이지만 대신에 처벌이 범죄를 예방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회적 공리를 증진할 수 있다면 이거는 필요한 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벤담의 입장이라고 잘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제시문 자체는 그냥 쉬운 제시문이고요. 을,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된다. 이 표현 딱 나와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강도만 겁내 센 형벌, 지속성은 되게 낮은 형벌. 그게 뭡니까? 사형이죠. 사형보다 훨씬 더 예방효과가 뛰어난 어떤 형벌이 있어.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종신노역형이죠. 이 사람 백하리하고요. 백하리아 입장에선 종신노역형은 강도는 꽤 낮은 편이지만 사형에 비해서 지속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 사람은 형벌에서 강도보다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 지속적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백하리아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범죄 꿈나무예요. 여러분들은 범죄자가 아니겠죠? 하지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백하리아가 일반 시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포를 줘야 됩니다. 쫄게 만들어야 돼. 아씨,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가 비속어 죄송합니다. 좆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범죄를 이미 저지른 범죄자들이 계속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순간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이 범죄자에 대해서 고통의 총량도 더 크고 한편으로는 이 범죄자들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게 되는 시민들한테도 훨씬 더 강력한 공포를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베카리아의 공리주의적 관점이 지금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요. 뒤쪽에 있는 문장은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임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공리주의라기보단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인가 동시에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베카리아의 사회계약론이랑 관련된 내용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베카리아 사회계약론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볼까요?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도 홉스, 로크, 루소처럼 베카리아도 사회계약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 국가라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야. 계약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이 계약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생명권을 양도를 할 수는 없어. 누가 네 생명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어.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 넘길 사람이 세상에 있겠니? 이게 루소의 입장이랑 정확히 반대되죠. 루소는 생명권을 양도한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베카리아는 생명권 양도라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생명권을 양도해야지만 사형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이 사형제라는 건 사실은 시민들이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형제라는 법이 이 국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생명권을 넘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느냐. 이렇게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베카리아가 주장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베카리아는 이 사형이라는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이 사회계약의 내용에 그런 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불법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이 문장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리주의랑 사회계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병,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져야 돼. 누구든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다. 거꾸로 말하면 뭐죠? 형벌 그 자체를 의혹하는 사람은 없어. 형벌을 받아야 할 행동을 의혹했기 때문에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해보복적 응보주의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을 받는 거야. 이건 범죄 예방 효과나 그딴 걸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따라야 될 것, 즉 정언명령이란 게 형벌의 법칙이기 때문에 정언명령을 따라서, 즉 동해보복적 응보주의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형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그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형벌 그 자체를 그가 동의했기 때문에, 막 의혹했기 때문에, 계약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회계약론도 비판을 하고 있고요. 칸트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벤, 베, 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부터 볼까요? 벤담이 베카리아한테 형벌을 통해서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어야 된다. 벤담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예방과 특수적 예방을 둘 다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일반적 예방이라고 불리는 거는 여러분들 같은 범죄 꿈나무, 예비 범죄자, 즉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겁을 줘가지고 범죄를 앞으로 못 저지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아이고, 자꾸 예비 범죄 꿈나무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베카리아가 일반인들을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특수적 예방이라는 건 범죄자 대상으로 얘를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반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어쨌든 둘 다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벤담에게 절대로 범죄자에 국한되어가지고 행위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에 더해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인들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 예방을 통해서 공포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전제가 되겠습니다. 국한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2번, 이거는 사실 베카리아도 동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벤담이나 베카리아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예방과 특수적 예방을 둘 다 얘기를 합니다. 2번, B, 이건 베카리아가 벤담을 비판하는 선지가 돼야 되는데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를 정해야 된다. 이것도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할 겁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라고 얘기하는 게 형벌의 종류와 크기라는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라는 거. 파급이라는 건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라는 걸 당연히 고려를 해야 돼. 만약에 형벌의 종류와 크기라는 게
형벌의 종류라는 게 너무너무 강도만 세고 크기라는 것만 너무너무 세가지고 범죄자가 느끼는 고통이 이 범죄 예방 효과보다 더 커지는 상황. 그런 거는 공리가 저해되는 거예요. 공리가 올라가거나 혹은 저해되거나 둘 중에 파급 효과가 하나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형벌의 종류와 크기를 잘못 정해가지고 공리를 저해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공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라. 공리가 올라갈 때만 공리가 올라갈 수 있는 형벌의 종류와 크기를 정해가지고 적절한 형벌을 시행해라 라는 얘기는 베카리아, 벤담 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베카리아가 벤담을 비판하는 선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베카리아도 벤담도 둘 다 동의할 선지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3번 CE입니다. 칸트가 나머지 사람들한테 하는 말. 이거는 칸트를 잘 외워뒀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선지죠. 이거 맞는 선지고요. 형벌은 사회적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져서는 안 돼. 형벌은 뭐 무슨 사회적으로 공리를 올리기 위해서. 이게 사회적 선이라는 표현이 보통 칸트가 공리주의자들을 비판을 할 때 공리라는 표현이랑 사실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뭔가 이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거를 뭐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칸트 입장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칸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벌이라는 건 형벌이라는 게 무엇인가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오로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단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시행될 수 있다고 봤지 이 정의, 즉 정언명령을 따르는 것 그 외에 어떤 수단으로도 형벌은 가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특히 사회적 선, 공리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형벌은 그냥 그 자체로 제가 나쁜 행동을 했네 그러니까 나쁜 행동에 어울리는 벌을 받아야지 동해보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에서만 형벌은 시행될 수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 D는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포인상을 주어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공포인상을 줘서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베카리아가 모든 형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형이란 게 그런 형벌이 아닌 거죠. 사형은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목을 댕강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순간적인 강도는 겁내 세지만 지속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베카리아는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베카리아 입장으로 제시가 되면 안 되는 선지. 5번 F는 벤담이 칸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은 형벌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벤담 입장에서는요.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이 당연히 있죠. 여기 있잖아요. 고통을 준다고.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 그런 것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형벌이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란 것들이 그 외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부작용들을 고려해야죠, 당연히. 고려해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이 부작용보다 우리가 이 형벌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때 얻을 수 있는 공리 증진의 효과가 더 클 때만 부작용보다는 당연히 순기능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만 형벌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악도 고려해야 된다.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된다. 둘 중에 순기능이 더 클 때만 형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둘 다 형벌을 부과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보는 게 벤담이 정확한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은근 이것도 틀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회계약론이 여러분들한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론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가가지고 좀 보시고요. 제가 링크로도 좀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갑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에 대답을 할 지문으로 적절한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둘 다 긍정하는 질문은 고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긍정하는 질문을 그냥 찾아보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네요. 저는 뭐 일단 순서대로 그냥 해석을 할 거지만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홉스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거의 처음으로 제시가 된 내용이거든요. 홉스 원전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 홉스라고 이미 말해버렸네. 아이고 씨. 자, 홉스인 걸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이 전쟁 상태라는 표현이죠. 전쟁 상태라는 표현. 우리가 홉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만만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죠. 그걸 통해서 아, 홉스라는 거를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다. 자, 근데 홉스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인가요? 아, 전쟁을 하니까 비이성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도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홉스, 로크, 루소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공통점입니다. 홉스가 인간이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자, 봐봐.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경쟁을 해.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의 뚝배기를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도 다른 사람들을 믿지를 못한 상태에서 내가 명예 욕심도 있어. 그럼 이 명예를 충족하기 위해서 못 믿는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뭘까? 상대의 뚝배기를 깨버리는 거지. 좀 흥분했나? 하여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쨌든 이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전쟁 상태가 처음에는 내가 상대의 뚝배기를 빼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상대의 뚝배기를 깰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내 뚝배기도 깨질 수 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권이란 걸 보호받고 싶어. 나는 나의 자연권 안에는 이제 나의 생명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내 생명을 보호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계약이란 걸 하는 거고 이 계약을 홉스가 보통 신약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계약을 해가지고 절대 권력, 전제군주에게 모든 권력을 넘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홉스의 사회 계약론이 되겠고요. 을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로크는 홉스랑 조금 다릅니다.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라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비교적이거나 불안적인 불완전한 평화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비교적 불완전한 평화 상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백지 상태라고 로크는 설명을 하거든요. 이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시간 없으니까 사회계약론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겠고 이 인간이 백지 상태에서 동시에 이성적인 상태이면서 하지만 이성이 언제든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연 상태 속에서 인간들은 이성적으로 서로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가지고 서로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성이 오류를 일으키면 또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입법부를 만들고 하나만 더 하면 행정부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는 계약을 한다. 하지만 입법부가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보통 이 자연권을 보호하지 않고 자연권을 침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본적인 규칙을 어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입법부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이 되려고 시도를 할 때 지 멋대로 막 판단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막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해 동의도 받지 않고 세금을 거두려고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란 걸 막 일본 같은 나라에 막 넘겨버려 막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자기가 마치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것처럼 달려들려고 개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저항권이 발생한다라고 홉스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저항을 해가지고 신탁을 철회하고 이 약속이란 걸 철회해버리고 홉스는 신약이라고 표현하지만 로크 같은 경우는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을 넘겨주는 행위를 국가에다가. 그런 거를 철회를 해버리고 저항권을 발동해서 입법부를 해체해버리고 국회의원들을 다 조사해버리고 이 새로운 국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권리를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로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입법부 얘기가 나오는 순간 로크라는 걸 짐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인가? 홉스 로크가 각각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공권력이 형성된 이유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공권력은 원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적인 권력 말고요. 국가 단위에서 휘두르는 권력을 의미하는 말이 공권력이에요. 이 공권력을 대표하는 집단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막 검찰, 경찰, 군대 뭐 이런 국가기관들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가 형성된 이유라고 보셔도 무방한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인가? 당연히 절대 그렇지가 않죠. 홉스나 로크나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왜요? 자연권 보호라는 건 국가가 성립되고 나오면은 국가가 해야 되는 책임이기도 당연히 하거든요. 절대로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동의를 하지 못하는 선지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 이상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선택해야 되는 선지가 되고요. 니은,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은 홉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막 해체할 수 있다, 시민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저항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근본적으로 보지 않아요. 홉스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을 불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지엽적인 부분으로 조금 들어가자면 홉스는 국가가 자기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저항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거를 저항권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저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국가를 해체시키는 수준의 그런 저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저항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생연에서 외워두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시민이 재산권을 침해하면 동의도 받지 않고 막 재산을 막 뺏어가려고 해. 세금으로 거두려고 해. 그런 건 이제 로크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이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입법부의 권력이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 해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로크는 물론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홉스는 저항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하는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 디귿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계약의 토대를 두는가? 아니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계약의 토대를 둔다는 건 사회계약론의 공통 입장이지 홉스, 로크, 루소 셋 중에 누가 대체 계약의 토대를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겠어요. 사회를 우리가 동의해서 계약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 법 같은 것들을 복종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건 사회계약론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홉스, 로크 둘 다 동의할 선지가 되고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이 아니게 되는 거죠. 리얼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계약을 하는가? 인간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홉스, 로크, 루소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하니까 아, 이 자연 상태라는 게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구나. 홉스, 로크가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 당연히 둘 다 동의할 선지이기 때문에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홉스가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인간이 비이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경쟁, 불신, 공명심 같은 것들의 영향 때문에 싸우게 되고 자연 상태에서 만만투도 이성적인 인간의 판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판단 또한 이성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판단이고요. 홉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 로크 같은 경우에도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국가가 없는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네. 그러니까 입법부랑 행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하자. 이런 것도 다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기역니은이 되겠죠. 12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적절한 것. 시민불복종을 결심함에 있어 우리는 결과론적 관점으로 가야 된다. 일단 결과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공리주의 생각이 바로 떠오르죠.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 말하자면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의한 법을 없애야 되는데 이 부정의한 법이 가지고 있는 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불복종의 효과는 되게 커질 겁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중단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는 말하자면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순기능이 되겠죠. 이 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없앴을 때 공리적인 이득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법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 이거를 저울질해 봐야 된다는 얘기는 요거는 위에서 얘기한 요 악의 크기라는 거는 우리가 불복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순기능이 될 거고 이 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없앴을 때 좋을 거니까 반면에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은 말하자면 시민불복종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불복종을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 위법행위를 많이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어? 법을 어기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이 법을 어기는 거 자체가 정당화가 되는 그런 시민불복종의 상황이 이 자체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중심이란 걸 낮추게 된다는 거죠. 법 어겨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민불복종의 부작용이라는 거죠. 순기능과 부작용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민불복종에서 이 싱어 같은 사람들이 가지는 요거 결과론적 관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 순기능이랑 부작용을 비교하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고 결국은 공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시민불복종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이 공리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이 순기능이 더 크냐 아니면 공리를 역으로 저해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냐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가 더 클 때만 우리는 시민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싱어 입장에서는. 을 시민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한다. 이 공동체의 정의감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수의 정의감이라는 표현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공동체의 정의감이 바라보는 방향이 결국은 다수의 정의관, 다른 표현은 다수의 정의감이라는 표현이랑 다수의 정의관이라는 표현이 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가지는 정의감, 정의의 원칙을 따르겠다는 정의감.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정의감이라는 게 바라보고 있는 건 정확히 말하면 정의의 원칙이라는 걸 지켜야 된다는 정의감.
다수가 가지고 있는 정의관을 존중하겠다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롤스가 제시문에서 보통 쓸 때 공정한 협동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협동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협동의 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 혹은 공정한 기회 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 뭐 심한 현저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조금 위반하는 건 해당 안 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유튜브 영상 시민불복종 제가 찍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차등의 원칙은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고 롤스가 해당이 됩니다. 기억, 싱어, 시민불복종은 불법행위지만 법치를 존중한다. 싱어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민불복종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조건들은 지키긴 해야 돼. 예를 들면 비폭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처벌 감수라든지, 예를 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원칙이나 법치를 통해서 운영되는 국가 자체를 무너뜨릴 생각은 없기 때문이야. 왜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하면 싱어는 국가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져버리면 결국은 공리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어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인 건 맞아. 법을 어기는 건 맞지. 하지만 부정의한 법들을 고쳐가지고 우리의 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지 법치라는 걸 무너뜨려가지고 이 법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공리가 어마어마하게 저해되는 상황을 당연히 그런 거를 결과로 생각하고 시민복종을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법치도 동시에 존중하면서 시민복종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니은 롤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자, 종교의 자유 잘 생각해보세요. 자, 이거는 롤스의 기본적 자유의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라라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그 롤스의 정의 원칙의 이론칙부터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종교의 자유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자유에 포함이 돼요. 기본적 자유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신체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고, 참정의 자유, 정치의 자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집회의 자유 같은 것들도 있고, 사유재산권의 자유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교의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종교라는 것도 사상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사실은 롤스가 직접적으로 종교의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고 말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 자유에는 종교의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혹은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부정해버리고 야 니들 다 기독교만 믿어, 니네 다 불교만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법이 있다면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상황에서 따져봤을 때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이. 그러면 시민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종교의 자유를 부정해버리는 순간 심각한 위반이 맞습니다. 평등한 자유를 일단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다. 디귿,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아, 이 선지는 문제의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는 지금까지 기출 제시문이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데 단 한 번도 제시가 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나 출제됐던 내용이고 롤스의 원전에서 직접적으로 발췌한 부분이기도 한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맞고요. 롤스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시민복종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롤스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불복종이랑 그리고 간접적인 불복종이라는 걸 나눠놓고 둘 다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불복종은요, 말 그대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직접 어겨버리는 법에 해당이 되고요. 간접적인 불복종은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롤스가 반역죄랑 관련된 얘기를 해요. 반역죄라는 건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이 국가 자체에 반역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죄를 묻는 그런 반역죄랑 관련된 형벌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국가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소위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좀 소위 악법이라고 많이 일컬어져 왔던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좀 감시하거나 명확하게 이 사람이 안보를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막 잡아들여가지고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 약간 그런 느낌의 법이 이제 국가보안법이었는데 과거에 존재했던,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안보를 막 무너뜨려버리는 방식으로 저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이 사회체제를 해치면 안 되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돌아가는 사회니까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가 폭력이란 걸 부정하는 시민불복종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 같은 법에 대해서 혹은 반역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규정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 자유를 많이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는 방식으로 그 법을 어기는 건 되게 위험한 부분이겠죠. 당연히 롤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우리의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혹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그 법을 직접 어기지 말고 조금 더 처벌이 낮은,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법. 예를 들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들. 그러니까 도로에 한가운데 나가가지고 원래 집회 그런 데서 하면 안 되는데 신고 안 하고 막 가서 하면 안 되는데 도로에 나가가지고 그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서 막 시위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반역이란 것보단 그래도 수준이 굉장히 낮은 행동이잖아요. 도로에 나가가지고 막 자기 구호를 외치고 이런 거는 일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처벌도 훨씬 가벼울 거고 한편으로는 이 국가 안보 자체 혹은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어떤 결과가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방식의 불복종을 롤스가 보통 간접적 불복종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 부정의한 법 그 자체를 어기는 것들이 사회 체제를 위협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이면은 불가피하게도 다른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하는 시민불복종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롤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불복종도 간접적 불복종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평가원이 여러분들한테 야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놔라고 던져준 겁니다. 6월이나 9월에는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는 이 EBS 연계교재라든지 혹은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무시하고 정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은 내지 않아요. 적어도 논리적 추론으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선지들을 내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선지 틀렸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 선지는 진짜로 그냥 뜬금포로 푹 하고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맞추는 것 자체를 기대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6월 평가원에 이런 게 나왔구나 이런 내용들도 기억해두면 되겠구나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잘 외워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을, 갑을, 싱어, 롤스 둘 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둘 다 동의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틀린 선지가 되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제정됐다고 해도 롤스 기준에서는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롤스 기준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헌법은 정의롭다고 봐야 됩니다. 헌법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헌법에서 얘기하는 법을 만드는 과정들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는 현실에 있기가 힘드니까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다수결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불러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는 뜻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절차를 따라가지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제정됐다고 해도 그걸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부정의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민주적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제정됐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즉 다수의 정의관을 완전히 반영하는 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롤스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롤스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시민복종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다수결로 정해졌다고 해도 다수의 정의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롤스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싱어 기준에서도 사실은 싱어는 조금 더 넓게 보면 됩니다. 싱어는 결국은 공리 증진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싱어 기준은 사실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제정됐던 말든 싱어는 심지어 롤스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정의의 원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법이라고 해도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싱어는 얘기합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잘 반영한 법은 불복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싱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정의의 원칙을 따랐다고 해도 혹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제정됐다고 해도 그게 내가 보기에 혹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리를 저해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다시 말해서 심각하게 부정의한다면 그냥 불복종 고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어의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됐다 아니다는 사실 그렇게 상관없었던 거죠. 그냥 공리를
확실하게 저해시키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은 어떤 것이든지 시민보호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롤스 기준에선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법이라고 해도 싱어 입장에서는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추가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3번입니다. 산업사회에서 유한계급 얘기가 나오는 순간 유한계급론을 얘기한 베블런이라는 사람 얘기가 떠올라야 되고 베블런이 떠오르면 바로 과시소비가 떠올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명성의 측면에서 사회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유한계급이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유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단어가 한가롭게라는 데 쓰이는 그 한자어로 여가를 뜻하는 단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마르크스 기준에서는 자본가 같은 사람들, 사회 지배층들, 부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명성의 측면에서 사회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사회의 평가 기준이 된다.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기준은 사회구조의 가장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정말 정말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위 계층에서 그러니까 그 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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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다 보면 유한계급까지 이르게 되겠죠. 위 계층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에 가까워지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가난한데도 부자들처럼 살고 싶어. 부자들이 인스타에 막 뭐 비싼 거 먹는 거 올리고 막 어디 뭐 신라 호텔 뭐 롯데타워에 있는 엄청 비싼 호텔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 사진 올리면 나도 한 번만 저기 가봐가지고 그래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명성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각 계층의 어떤 계급도 즉 아무리 빈곤한 계급이라도 관례적인 과시적 소비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유한계급의 여가활동 혹은 과시소비활동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빈곤한 계급이라도 다들 과시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과시소비를 할 수밖에 없으며 과시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열심히 과시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미천한 수준의 부라도 막 펑펑 써가면서 과시소비를 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베블렌이 하고 싶은 얘기는 1번 과시적 소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계층은 없다. 당연히 없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과시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빈곤한 계층의 소비행위는 사회적 명성과는 관련이 없다. 사회적 명성과 관련이 있죠. 빈곤한 사람들도 어쨌든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과시소비를 하는 거니까 유한계급에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부를 필요로 한다. 여기 적혀있죠. 명성을 얻으려면 과시소비, 과시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 필요하다. 연결되는 거죠. 3단 논법. 4번. 유한계급에게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이다. 당연히 과시소비는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이 맞습니다. 유한계급에게도요. 그리고 아무리 빈곤한 계층에게도요. 사회에서 유행하는 생활방식은 유한계급에 의해서 주도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야? 2번 선지가 틀린 거였죠. 죄송합니다. 사회적 명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해설을 잘못하고 있었는데 2번 그냥 지나쳐버렸네요. 여기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주는 게 맞죠. 그렇죠? 해설은 맞게 했습니다만 지나쳐버렸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 간단한 독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이 높은 인공지능 개발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인공지능이 행하는 혐오와 차별의 표현은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이 문제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비윤리성이 문제가 되는 거네.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윤리적 판단력을 갖추는 건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여과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제공해야 돼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주목할 것은 그것의 비윤리적인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 언어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일상 언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언어들은 인공지능에게 숫자로 변환되는 전산 언어와 불과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땐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적절한 여과를 거쳐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이건 전혀 상관없죠. 관용적인 태도를 향해야 된다? 아니, 표현을 수용하면 안 된다니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니까. 인간의 도덕적 검증을 거친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해야 된다. 이게 맞겠죠. 도덕적인 검증을 거쳐서 다시 말하면 적절한 여과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에 입력하자. 인간보다 뛰어난 도덕적 판단력을 지닌 인공지능을 개발해라? 아니 우리의 일상 언어에 근거해가지고 비윤리적인 표현을 하는 수준의 애들인데 우리보다 지금 뛰어난 도덕력을 막 지닌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를 줄 때 적절하게 여과해서 주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글에서 얘기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비문학 독해 문제예요. 인간 친화적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일상 언어를 인공지능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되지. 여과를 거쳐가지고 입력을 해야죠. 정답은 3번. 15번입니다. 해외 원조랑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질서 정연한 사회 얘기가 나오는 순간 롤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회의 구성원들을 도와야 되는 게 질서정연한 사회다. 이게 해외 원조에서 롤스가 얘기하는 거 맞죠?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이 고통받는 사회가 뭐가 된다? 질서정연해진다라고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회를 다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즉, 그 사회가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거, 이걸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게 롤스의 원조 얘기 맞고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롤스의 원조의 의무다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풍요로운 사회에 부유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게 인류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조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싱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롤스와 싱어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아래 보기로 내려가 봅니다. 자, 보기에 보면은 지금 A, 기억선지에 나와있는 A는 롤스가 동의하고 싱어가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 선지입니다. A, 원조의 목적은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 아니다. 인류 전체의 복지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공리를 뜻하는 단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리를 증진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야. 롤스가 하는 얘기는, 그리고 정치체제의 개선이 맞아. 정치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전통을 개선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롤스 입장 맞죠? 공리 증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롤스는 공리주의자가 아니니까 정치체제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맞고요. 싱어는 인류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롤스는 동의하고 싱어는 비동의할 선지가 맞게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로 하나만 추가로 선지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싱어 입장에서 인류 전체의 복지, 즉 공리를 증진하자는 얘기는 싱어 입장에서 맞아요. 근데 싱어가 모든 사람의 복지를 증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틀린 선지가 됩니다.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의 복지를 증진시키자는 얘기가 싱어 기준에서 꼭 원조가 되진 않거든요. 부자들은 조금 희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 약간의 아주 작은 쾌락을 희생해가지고, 부자들의 소득의 한 1%, 2% 정도? 그 정도로 희생해가지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한테 주면은,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자들이 쾌락을 조금 희생한 거에 비해서 엄청난 쾌락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공리 증진이고, 다시 말하면 싱어가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복지를 증진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복지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혹은 쾌락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쾌락을 압도적으로 올려줄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러면 공리가 증진되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라고 얘기하면 공리 증진을 얘기하는 거라서 싱어가 맞고, 하지만 그게 모든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복지를 증진하자는 얘기는 아니구나, 원조를 통해서.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롤스만 예스라고 하면 되는 입장입니다.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간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롤스 기준에서 절대로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항상 뭐가 우선이니까?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독해 문제에 좀 가깝다고 봐야죠.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지만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게 중점을 둔다면 국가 간에 부를 막 나눠 가지는 거, 그런 게 필수적이진 않다는 얘기니까 롤스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선지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디귿, B, 이것도 롤스만 동의하면 되는 거. 원조 대상 국가에게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원조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가? 저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원조의 목적이란 게 뭐예요? 인권을 보장하는 거, 혹은 그 사회가 더 정의롭게 만드는 거.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롤스의 원조의 목적인 건데, 원조 대상 국가한테 가가지고 평화롭게 대화를 통해가지고, 온정적 간섭주의 하지 말고, 막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가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가지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야, 인권 너네한테 너무너무 필요해. 원조 대상 국가는 누구죠?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당연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조 대상 국가는 무조건 고통받는 사회다. 절대 무법 국가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통받는 사회에 가가지고, 그래도 얘네들은 좀 대화가 통하는 애들입니다. 무법국가랑 다르게. 가가지고 대화하면서 인권을 강조하면은 그 나라에 뭐 독재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독재자가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여 줄 거라는 가능성을 롤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원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절대 저해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필수적이다. 이거 X 꺼주시면 되고. 리을, C는 싱어의 입장입니다. 원조를 통해 방지할 해악보다 더 큰 희생이 발생한다면 원조는 중단될 수 있는가? 중단될 수 있고요. 사실은 중단돼야 되는 게 맞죠. 원조를 통해서 내가 방지할 수 있는 해악, 이렇게 방지를 하면 실제로 이 해악을, 그럼 공리가 증진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보다 원조를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해. 내가 고통이 너무 커. 원조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원조 단체도 들어가지 않은 데라서 내가 직접 가서 원조를 해야 돼가지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시장에서 막 염소를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아이한테 염소 끌고 가는데 그 과정에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나는 다리에 팔에 다리에 구멍 하나씩 이렇게 총상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질질 끌면서 가가지고 걔한테 염소를 딱 주면은 과연 공리가 증진될까요? 내 고통이 너무 커. 이 친구가 받는 쾌락보다 내 고통이 더 커져. 내 희생이 더 커져. 그러면은 공리는 증진되지 않고 오히려 저해야 되고 그러면 원조는 중단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싱어 입장에서 결국은 공리 증진이다. 더 큰 희생이 발생하면 원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중단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신문 칼럼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독해 문제죠.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한테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 선물로 안겨줘서 좀 긍정적으로 시작하네요.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을 감시하는 파놉티콘 사회를 우려하고 있다. 이거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파놉티콘 얘기는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파놉티콘 얘기를 모를 수가 없죠. 파놉티콘이라는 거 벤담이 구하는 감옥인데 감시를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런 걸 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냥 디지털 에덴 동산이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긍정적인 입장도 나와 있는데 현실의 정치 권력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인간 기술이 만든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이다. 이렇게 글쓴이가 여기부터 얘기하고 있죠. 여기부터가 글쓴이 생각인 거죠.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듯이 시민들도 정보 기술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을 감시할 수도 있을 거야. 또한 시공간적 제약에서 해방돼서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의 힘도 훨씬 더 세질 거야. 이처럼 사이버 공간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같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가 모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투표하고 이러던 공간인데 이런 아크로폴리스 역할을 담당해서 전자민주주의의 꽃은 활짝 필 거야. 전자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전자통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거야. 이러한 민주주의는 높은 정치의식과 민주적 토론 문화가 뒷받침돼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전자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죠? 전자민주주의의 꽃이 핀다며요. 이 전자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의 힘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증가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전자민주주의의 꽃 핀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선지. 정보기술의 발전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렇죠? 아크로폴리스같이 옛날에 직접민주주의 하던 아테네처럼 전자민주주의라는 게 실현이 되면 실제로 시민들이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도 가능해질 것이다. 전자기술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준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보기술은 정부와 시민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을 감시하는 부분이 있고 시민들도 정보기술을 통해서 정부를 감시할 수도 있다고. 그럼 서로서로 견제한다는 얘기가 맞죠? 5번,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으로 인해 법치로부터 벗어난 공간이다. 그거는 여기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얘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디지털 에덴 동산이라는 게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야. 사이버 공간은 인간 기술이 만든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이기 때문에 법치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이 공간도 사이버 공간 또한 법치에 적용을 받는 또 하나의 정치 공간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문화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 이 사상가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 시간에 배우는 사상가는 아니에요. 이 관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제시문이라서 이걸 사실 잘 읽어보면 정답을 도출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칼 포퍼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관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용 얘기를 할 때 볼테르를 먼저 배워요. 근데 칼 포퍼라는 사람도 그냥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상적인 사회가 당장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은 합리적이지가 않아. 사회적 문제들을 천천히 개선하면서 점진적으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는 뭐 관용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뒤쪽에서 인간 이성의 한계는 관용을 요청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의 이성만으로는 우리의 사회를 완벽하게 낮게 하기가 좀 힘들어. 여러 사람들의 이성을 활용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얘기고요. 그럼 여러 사람들의 이성을 잘 활용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걸 통해서 발전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다른 사람의 태도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는 태도, 즉 관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게. 하지만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칼 포퍼가 관용의 욕설이라고 욕설 말고 관용의 역설이라고 부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풀다면은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소멸할 것이다. 이 얘기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나치에 대해서 관용을 할 수는 없어요. 나치 독일에 대해서. 유태인들을 막 학살하자. 유태인들의 의견은 전혀 들을 필요도 없다. 유태인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치의 입장에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풀면 그 입장을 인정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유태인들을 다 죽이고 우리도 죽이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는 아시아인도 죽여야 된다고 봤으니까. 우월한 애들은 독일인들이고 우리는 열등하다고 봤으니까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제한의 관용을 베풀다 보면 관용적인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나치 독일까지 관용한 사람들은 파멸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관용이라는 게 사라져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칼 포퍼의 입장이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불관용에 대해서는, 관용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불관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용을 안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관용해야 된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니들의 입장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읽힙니다. 이게 칼포퍼의 얘기기도 하고요. 사회문화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보통 사회문화에서 문화상대주의랑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거랑 연결되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문화에 대해 취할 입장. 모든 문화는 고유성을 지니기에 용인되어야 된다. 모든 문화는 아닙니다. 문화들 중에서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문화는 용인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아니라 관용하는 문화까지만 용인되면 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불관용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은 그런 문화까지는 고유성을 지니니까 용인될 수 있다. 니에는 자기 문화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게 관용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불관용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 말이죠. 칼포퍼가 맨날 하는 말이. 어떤 문화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다. 존재해요. 어떤 문화가 바람직한지, 확실히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어떤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불관용하는 애들이에요.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관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거에 따라서 부도덕하다, 다른 예를 얘기하면 부정의하다,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됩니다. 18번,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의사소통 이론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대화를 하는 거,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죠? 담론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논증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담론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건 하버마스 얘기고요. 님들 이거 기억하세요. 하버마스가 보통 합의라고 표현하는 거,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표현하면 상호 주관성을 만족시켰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나도 내 주관 있어. 너도 네 주관 있지. 근데 우리의 주관 상호적으로 서로서로 일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호 주관성이고요. 결국은 담론은 이 상호 주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 기억엔 4월 학평에도 나왔었죠. 어떤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장의 정당성이라는 게 확보된다. 서로서로 토론을 잘 해봐야 된다.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버마스 입장에서 보편적인 합의라는 건 만장일치를 뜻합니다. 절대로 다수결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합의.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공론장이라는 개념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공론장이라는 건 꼭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거나 공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배달 뭐 시킬까? 치킨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공론장이라는 건 사적 영역에서도 열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1번,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주장을 제시해서는 안 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오류 가능성이라는 걸 내포한 주장이라고 해도 와가지고 토론하면 돼요. 담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주장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공격을 받고 서로서로 토론하고 비판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의 합의점을 찾아서 나아가는 게 원래 담론입니다. 그래서 오류 가능성 정도는 내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는 표현합니다. 진실성이나 진리성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진실성이라는 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담론장에서.
이 얘기는 기본이고요. 진리성이란 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는 하면 안 돼. 이 정도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그냥 이 주장이란 게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포한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담론에 들여서는 안 돼.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담론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론하면서 걸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번, 개인적 선호나 욕구는 최대한 숨기고 발언해야 된다. 아니요. 숨길 필요 없습니다. 나의 욕구, 나의 선호, 나의 감정 이런 것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신에 나의 감정, 욕구, 선호 같은 것들을 숨김없이 발언을 하되 대신에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모두가 다 동의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내 감정이나 욕구나 선호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구미에 잘 맞아서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라면 만장일치로 합의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토론장에 들어가는 자세를 강조를 합니다. 참여자 다수의 동의로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다수 아니라고요?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무조건 만장일치. 항상 이 생활에 관련해서 다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수결 얘기를 아주 좋다,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생활 관리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사상가론 등장하지 않아요. 롤스도 원초적 입장에서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하브마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에 이른 주장에 대해서는 제 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브마스는 어떤 주장이든지 어떤 주제든지 다 토론장에 들고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어도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담론에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5번, 발언 기회는 합리적 논증 능력에 따라 차등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선지에 해당됩니다. 합리적 논증 능력이라는 거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가, 얼마나 다음 논리를 잘 구성해서 끌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능력일 텐데 당연하지만 저는 강사고요. 여러분들은 학생이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합리적 논증 능력은 조금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대학까지 졸업했고 강사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발언 기회가 저한테도 많이 주어져야 될까요? 담론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담론장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위치를 가져야 돼요.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차등 부여되어서 안 된다. 발언 기회 자체는 항상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하브마스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 이제 환경윤리, 자연과 인간윤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번에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한번 봅시다. 어떤 존재가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우리가 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다.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부르고요. 이 쾌고 감수 능력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부르죠? 유정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감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싱어입니다. 뭐 이걸 제가 따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다.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싱어가 하죠. 을 동물은 비록 이성은 없을지라도 살아있는 피조물이니까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건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빡세게 다뤄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칸트의 간접적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안 가세요? 인간 중심주의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현자 타임의 5분 사탐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병, 대지윤리는 대지윤리란 표현이 나오는 순간부터 아 레오폴드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대지윤리랑 관련된 건 인류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평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옛날에 정복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베이컨 같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는 정복지향적 자연주의, 정복지향적 자연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거기서 레오폴드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구성원일 뿐이야. 생명공동체의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고요. 동료 구성원들을 꼭 존중해야 된다. 감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레오폴드가 끊임없이 합니다. 갑 같은 경우는 싱어, 그리고 을은 칸트, 그리고 병은 레오폴드라고 적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선지 보죠. 기억, 싱어만의 입장에 해당돼야 됩니다. A 위치면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 싱어 외에 다른 사람은 칸트는 의무론이고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환경윤리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12명의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리주의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싱어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칸트만의 입장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칸트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니까 인간 중심주의자라서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 해당될 수 있는 선지는 맞고요. 그러면 싱어나 레오폴드가 동의하지 않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 싱어도 옳지 않다. 모든 동물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니은이라는 선지는 정확히 말하면 요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싱어랑 칸트의 공통점, 레오폴드는 해당되지 않는 거. 왜 싱어는 이거를 옳지 않다고 봅니까? 싱어는 모든 동물한테 주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동물한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주자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이익 관심을 고려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모든 동물들 쾌고 감수 능력도 없는 애들한테까지 다 주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싱어도 요 선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 아니야. 일부 동물한테만 주는 게 맞아. 모든 동물한테 주는 건 옳지 않아 라고 싱어도 얘기할 거라서 니은 선지는 요 위치에. 그리고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동물이든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식물까지도 다 주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오폴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맞지만 싱어까지는 해당되기 때문에 B 위치가 아니라 니은 위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디귿 C는 레오폴드만의 입장에 해당돼야 되는데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어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란 말은 무생물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무생물이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요즘에서 레오폴드밖에 없죠. 칸트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들까지 즉 생명이 있는 애들까지 둘 다 얘기를 하는 애들이니까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무생물이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레오폴드만의 입장이 되는 거죠. 리을 D는 싱어랑 레오폴드만의 입장 칸트는 동의하면 안 됩니다.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 싱어 맞아요? 틀려요? 싱어 맞죠?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따라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위에 있었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으로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을 할 수 있다라고. 싱어는 맞는데 문제는 뭔가요? 여기에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서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레건도 동의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레건 말고 레오폴드죠. 죄송합니다. 레오폴드는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절대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려면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 지위가 있고 쾌고 감수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도덕적 지위가 없다는 말이 되어버리는데 레오폴드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든 없든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그게 무생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이 다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동일할 수 없는 선지가 되어가지고 이거 위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싱어만의 입장으로 가야 되죠. 물론 칸트도 아닙니다.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의해서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A 위치로 가야 되는 선지다. 싱어만 동의한다. 그러면 정답은 1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 한번 골라봐. 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의 대외 정책이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이러면 현실주의잖아요. 바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이론 중 힘의 논리 얘기도 나오고요. 힘의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평화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영원한 평화는 없겠지. 힘의 균형은 깨질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하지만 그래도 단발적인 평화라는 건 힘의 균형으로 현실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현실주의 입장이고요. 국제사회 부정에는 국가들의 행동을 구제하는 국제기구나 국제규범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이 현실주의의 아치에너미, 반대편에 있는 빌런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주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법이라는 건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해. 평화는 국가 간의 이성적 대화와 협력, 국제기구 등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야. 힘의 균형 따위로는 안 돼.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칸트 같은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세계평화연맹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칸트가 속해 있는 이상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이에요. 이상주의가 현실주의에 대해서 갖는 특징. X. 국제법을 통한 평화 실현에 회의적이다. 부정적인 정도. 이상주의는 부정적이지 않죠. 국제법을 통한 평화 실현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분쟁의 원인을 상대에 대한 오해에서 찾는 정도. 오해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화하고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국제교 같은 걸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입장. 다른 국가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건 현실주의가 제일 심하죠.
기본적으로 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사회는 만만투 상태나 마찬가지야. 무정부 상태야. 그러니까 다른 국가는 언제든지 나한테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놈들이야. 이기적인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주의 입장. 이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국가다. 평화로 우리 다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주의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를 막 잠재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Y만 강조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X도 낮고 Z도 낮고 Y만 강조되는 거는 리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저는 유튜브 중에서 침착맨을 제일 좋아하는데 침착맨이 맨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번에 시험을 좀 못 봤더라도 나의 경각심을 올릴 수 있으니 오히려 좋아. 이걸 통해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태도. 반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다고 해도 오히려 나쁠 수도 있어. 이게 자만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앞으로 생은 다 쉬울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능은 이거보단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이번에 등급컷이 좀 높게 잡힐 것 같아요. 48점이나 50점이나 뭐 이 정도 사이로 잡힐 것 같은데 생활관리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말하면 개쉬웠다. 아까 얘기했던 롤스의 시민불복종이랑 관련된 왜 직접적으로 그 법을 어기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다른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불복종할 수 있다. 요 선지 정도 빼면 나머지 선지는 평이한 편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문제들을 풀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다면은 그냥 공부의 양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시간 많습니다. 앞으로 5개월 있잖아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윤 따위 점수 올릴 시간은 너무너무 충분하니까 절대로 쫄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 6평 이거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말인데 너무너무 어려웠다 싶은 문제들만 이렇게 슥슥 보고 지나가는 친구들 웬만하면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한 번만 쭉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선지들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제시문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모르는 제시문 있나?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장들 있나? 그러면 그런 것들 자세히 읽어보고 이해하고 그러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제가 정말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점수가 오르거든요.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 화이팅!